2018년 5월 7일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또 한두 주간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거,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원래 5월 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게 예정이 있었어요. 5월 1일부터 코딩 시작을 잡았었는데 요걸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10일경 혹은 5월 10,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7일, 오늘이 7일이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경, 5월 한 12일경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를 또 만들었었는데, 제 생목록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비즈니스 플랜들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성된 비즈니스 플랜이 세 개 있습니다. 첫째, 교통물류체계, 화폐금융체계, 학습체계, 혹은 교육체계, 그죠? 세 가지 영상들도 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하나 또 시리즈도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화주의. 근데 지금 영상은 딱 하나 올라가 있어요. 상당히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잠시 보면은 이게 이거죠.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날짜, 그러니까 오늘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되는 날이에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일이 어제였어요. 그래서 그 어제 날짜로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을 자본론을 기초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주제예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화주의인데 뒷부분에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연결되니까 우리 오픈에지 플랫폼과 어떻게 이 칼 마크스의 자본론과 캐피탈리즘이란 책이죠. 이 책과 우리 오픈에지 플랫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프로젝트 3개가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많아요. 프로젝터들이, 비즈니스 플랜들이 교통물류, 화폐금융,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 의료 체계도 있고, 표준 이미 다 이게 이걸 그냥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12, 3년도에 다 만들어졌던 겁니다. 표준 기록 체계, 그죠? 표준 행정 체계, 네, 표준 사법 체계도 있고, 표준 입법 체계. 표준 기업 체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 체계라고 하는 말은 아키텍처라는 뜻이에요. 체계는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뭐죠? 아키텍처는 어떤 일련의 그룹, 그러니까 organized, 조직화된 organized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들이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아키텍처인데, 이런 시스템들과 그리고 어떤 하나의 방법론, methodology가 있고, 거기다가 추가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가치관, 그죠? viewpoint, view of value, 그죠? view of value, view of value.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체계가, 아키텍처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방법론과 이런 방법론에 기초한 여러 개의 시스템, 다수의 시스템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아키텍처 체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아키텍처들을 기초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게 되죠.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 기록 인프라, 행정 인프라, 이거 다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오픈에지 플랫폼 자체는 뭐냐니까, 오픈에지 플랫폼 자체는 그룹 오브 아키텍처스, 여러 개의 아키텍처들이 그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그룹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 의료, 기록, 행정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바로 오픈에지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스페이스웹이라고 하는 하나의 웹 아키텍처,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일련의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이고, 그것을 이제 코드로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나갑니다. 스페이스 웹하고 웹 아키텍처죠. 웹 아키텍처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표준 화폐. 그렇죠? 코딩하는 시작이 되면은 시작 순서는 첫째는 스페이스 웹 코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XMPP 기반의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걸 하고 이어서 표준 화폐 스탠다드 커런시 하고 그리고 이제 표준 교육 스탠다드 에듀케이션 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언제까지냐 하니까 7월 말까지 요 얘기까지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말 이후로도 계속 이제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만 7월 말까지 5월 1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마치려고 일단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한 라인 수로 따지면은 여기 70, 7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 천 라인 정도까지 할 겁니다. 천 라인 정도니까 한 달에 300, 400개, 한 달에 400개 정도. 그죠? 하루에 이런 것들 한 대여섯 개씩 매일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토요일 날 빼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것들 비즈니스 프로젝터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그냥 뚝딱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과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투입되어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뚝 이렇게 비즈니스 플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첨부되어 있어요. 기술적인 스펙이라든가 표준 물류책임을 하더라도 1000페이지 이상의 자료들이 문서들이 작성되어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플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단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코딩들 할 텐데 우리가 뭘 코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전체를 모르면은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전체 표준 화폐 금융 체계로서 우리가 뭘 구현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하는 것이 여기 동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쭉 보시고 또 이러한 영상들은 이전에 녹화했던 영상들을 대학원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위에 걸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10일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할 텐데 이번 주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이번 주는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루아 랭귀지 요 강의 녹화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XMPP가 뭔지 새로운 우리가 웹을 디자인할 거예요. 코딩을 합니다. 새로운 웹을 코딩하는데 XMPP 기반인데 XMPP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과목을 이번 주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강의를 2, 30개 정도 또 녹화를 떠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대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아마 수요일 정도나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 펑션들 하나하나를 바로 이제 코딩을 진행을 쭉쭉쭉쭉쭉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텐데 하나하나 임플멘테이션을 다 작성하진 않습니다. 이제 대강의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대강의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일단 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저 혼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초인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걸 혼자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대강 시범을 계속 보여나간다 보시면 돼요. 뼈대를 잡아 나갑니다. 제가 뼈대를 잡아 나가면은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7월 말까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 저 혼자서 다 하면은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는 결코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7월 말까지 요 네 개의 공간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새로운 통화, 화폐 금융 시스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새로운 교통 물류 시스템 요것을 다 구현을 하고 나면은 이어서 뭐 8월 달부터 또 다시 다른 부분
것들도 쭉쭉쭉쭉쭉 차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각각이 하나의 비즈니스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이 나오게 되면 실제 이것을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코딩 골격만 잡고 제 역할은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적인 능력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또 바빠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행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은행을 만들고 그 은행을 테스트하고 제주도에서 알겠죠. 제주도에서 만든 은행을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면 한국에 적용해보고 역시 잘 동작하면 세계 전역에 적용해서 기존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스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팀을 꾸려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후원회를 후원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스페이스웹을 담당할 팀은 스페이스웹, 통화금융, 그죠? 화폐금융을 담당할 팀은 화폐금융, 그리고 교육, 교육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만 따지면 정말 큰 규모들인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자는 이상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스펙과 문서들을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밀하게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스탠다드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나 항공기나 비행기, 그죠? 기차 이런 걸 다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블록체인과 머신러닝과 로보틱스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대체하겠다는 건데 세계 전역에 있는 그 많은 자동차와 그 많은 비행기들과 그 많은 기차들을 대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문서들, 특허 문서들, 논문들 등등으로 해서 다 뒷받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코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요거는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최종 마무리로서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지금 이런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일각. 이거 이러한 코딩들 밑에는 이러한 코딩들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연구들이 이미 선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표준통화위원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튼튼한 토대 위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저와 저를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넘겨버리고 손을 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진행을 해나갑니다. 새로운 의료체계, 또 새로운 기록체계, 사법체계까지 다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비즈니스 플랜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을 운영을 할 멤버들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고 나면 이걸 운영할 팀들에게 넘기고 또 이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정도까지 2019년 말까지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짜여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 말까지 적어도 20개, 20개 이상의 팀들이 구성되어서 각각의 팀들이 화폐금융을 담당하든지 교육을 담당하든지 교통물류를 담당하든지 해서 손발이 맞게끔 딱딱딱 진행이 되면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 최고의 과학기술 국가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기술들은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기술들입니다. 전부 다. 스페이스 웹도 그렇고 표준통화도 그렇고 에듀케이션이라든가 교통물류나 세계 어디 세계 다른 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술보다도 5년 이상 앞선 기술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우리 이미 올리던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들, 그죠? 이런 비즈니스 플랜들을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해서 오늘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좀 부연히 길었는데 어쨌거나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는 루아와 XMPP 강의를 보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요 스페이스 웹부터 하나씩 차 나가게 될 텐데 요게 끝나고 나면은 요걸 담당할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팀에게 넘겨주고 제가 또 이걸 하고 또 요걸 담당할 팀이 있으면은 넘겨주고 제가 이걸 진행을 하고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땅땅땅땅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그리고
정말 멋진 국가,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이제는 남한 하나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멋진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최고의 과학과 기술과 두뇌로서 한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